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종아리 쥐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종아리 쥐나는 거 바로 풀면서 해볼게요. 예, 종아리 쥐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여자분들, 그러니까 한 갱년기 지나신 분들이 좀더 심하고요. 그래서는 갱년기 좀 전에 분들도 좀 생기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남자분들도 운동하다 생기는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예, 종아리 쥐나는 거는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는 종아리 마사지부터 시작할 거예요. 쉽게 할수 있는 거, 누워서. 오늘은 도구를 좀 이따 사용하고 도구 없이 먼저 좀 해볼게요. 다리를, 한쪽 다리를 무릎을 꿇고, 이렇게 다리를 접고, 죄송해요. 그리고 발을 이렇게 올려놔서 종아리 밑에 쪽에를 슬슬. 손으로는 뒤에 가볍게 잡으시고요. 이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을 무릎 쪽으로 슬슬 풉니다. 이게 가장 도구 없이 할수 있는 가장 편한 자세고, 의자 같은 데 앉아서도 똑같이 할수 있는, 이 무릎을 사용해가지고, 무릎뼈를 사용해가지고 내 종아리를 어디서든지 풀수 있는, 의자에 앉아서도, 딱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랑 비슷하죠? 의자에 앉아서도 할수 있고 어디서든지 할수 있는 종아리 풀어주는 거예요. 종아리를 쥐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종아리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종아리를 많이 쓰죠. 특히 어떤 분들이라면은 몸이 앞으로 구부정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몸이 앞으로 구부정이 있으신 분들이 종아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단축되고 짧아지고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잘때 다리가 중력에서 내려가면서 여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쥐가 나는 근경련, 근경직,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쉽습니다. 처음에 종아리를 이렇게 풀어주고, 조금 더 쉽고 넓게 풀어주고 싶으면은 바닥에서 이 다리 안쪽 뒤를 무릎뼈 말고 살짝 이 앞쪽 라인으로, 정가인 라인으로 가볍게 눌러줘요. 손을 짚고 가볍게 눌러주고 그대로 앉아. 아, 아프다. 앉으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다리 놓고 앉고, 다리 놓고 앉고, 반대쪽 다리 놓고 앉고, 다리를 놓고 무릎으로, 무릎 정강이 쪽으로 놓고 앉아버려요. 굉장히 강한 자극을 줄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종아리를 먼저 마사지를 해줍니다. 어우, 굉장히 많이 아프네요. 그래서 종아리를 먼저 풀어줘야지, 굳어 있는 게 풀려야지 스트레칭이 잘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풀고, 어우, 아프네요. 굉장히 아프네요. 많이 풀어줘야 돼요. 이거를 보통, 예, 사람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풀어주고, 예, 그리고 좀 하던 사람들은 5분 정도 좀안 아프다 싶으면 가볍게 넘어가도 돼요. 여기를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 풀어줘야 되는 곳이 앞 정강근이라서 이쪽 라인이에요. 여기는 이런 것들, 폼롤러도 좋지만, 이런 병들 있죠? 본인 쓰고 남은 이제 양념통들, 이런 것들을 슬슬 문대줘요, 처음에. 가볍게 문대줍니다. 우리 밀대 밀듯이 슬슬 가볍게 문질러 주다가, 튼튼한 병이겠죠? 튼튼한 병이라면은 얘를 타고 올라가서 이 뼈에 걸리지 않게, 이쪽에 있는 뼈에 걸리지 않게 뼈의 바깥쪽 부분만 가볍게 밀어줘요. 여기를 왜 밀어주냐면요, 예, 종아리가 짧아지면은 저희가 사람이 걸을 때 발등을 들고 뒤꿈치부터 닿아야 되는데, 그 발등을 들려고 얘를 엄청 많이 써요. 반대쪽에서 종아리가 짧아져 있기 때문에 종아리를 이기면서 발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앞정강근이 굉장히 많이, 아프네요. 굳어지고 긴장합니다. 그러면은 발목 통증을 많이 유발시켜요. 그래서 좌우를 슬슬 풀어줍니다. 예. 어우, 굉장히 많이 아파요. 이것들을 폼롤러로 하면은 솔직히 더 편하긴 해요. 그런데 오늘은 폼롤러가 없으신 분들도 같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슬슬 풀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쪼그려 앉기 스트레칭. 쪼그려 앉기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종아리 쪽엔 근육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양쪽으로 있는 비복근이라는, 예, 근육과 그 사이에 있는 가자미근이라는 근육. 네, 그중에 가자미 근육은 이 무릎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발목에 영향만 받아요. 예, 그 관절이 하나 지나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쭈구리 앉기에서 먼저 어느 정도 늘려주고, 그 다음에
다리 한쪽 짚고 손 짚고 발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뒷근육을 늘려줍니다. 쭉쭉. 책상 같은 거 잡으셔도 되고요. 의자 같은 거 뭐 하나 잡고 야외에서 평소에 많이 늘려주세요. 그래서 종아리를 쭉쭉 늘려줍니다. 종아리 풀고 늘려주고 두 가지만 하면은 일당 당장 그날 밤에 쥐가 안 나요. 예, 꾸준히 해야겠지만 이렇게 하고 나서 쭉쭉 늘려주고 뒤에 늘렸으니까 이제 앞에도 늘려줘야겠죠. 앞에는 무릎 꿇고 앞 정강근 손 짚고 뒤로 쭉 펴줘요. 슬슬 슬슬 해서 앞쪽을 늘려줍니다. 발목이 너무 아프신 분들은 이게 시원하다가 아니라 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그 발목 주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늘려가지고 좀 잘 늘어나죠. 평소에 많이 늘려가지고 그래서 앞뒤를 다 늘려주고 나서 또 강화 운동을 합니다. 책상이라든지 기타 것들을 잡고 종아리를 강화할 거예요. 쭉쭉. 종아리가 약해지면서 짧아지는 경우, 약해지면서 굳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앞뒤로 흔들흔들. 흔들흔들. 근데 보통 종아리가 짧아지는 것들은 어느 경우냐면은 몸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졌을 때 엉덩이 약하고 몸 숙여진 사람이 체중이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걸 버텨주려고 발바닥을 빡 밀어요. 누가? 종아리가. 그래서 종아리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 우리가 어깨라든지 이게 많이 굳어 있고 어깨가 많이 굽어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거를 다 풀어도 효과가 그때뿐이고 다시 또 굳어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천산할게 운동법이라든지 어깨 강화 운동을 통해서 어깨를 펴고 척추의 바른 정렬을 잡아 주셔야지 결국에는 쥐가 안 납니다. 그치. 이렇게 영상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벌써 7분이 지났네요. 예, 오늘 영상은 지금 순서대로 갔어요. 마사지 어떻게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해서 무릎으로 마사지 해주고 그리고 내 무릎이랑 앞정강이로 이쪽에 풀어주고 하고 나서 이런 양형통 같은 걸로 밀어주고 소주병도 괜찮아요. 맥주병이라든지 대신 깨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앞정강근 라인 이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가자미근 근육 풀어주고 늘려주고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다리 쭉 뻗어가지고 이번엔 무릎이 펴졌죠. 그 차이예요. 무릎이 펴지냐 안 펴지냐의 차이. 그래서 쭉 늘려주고 지그시 예 늘려주고 요즘에 제가 요가를 하는데 요가에 업 다운독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세가 땡긴다 이런 자세가 있어요.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뭐 이런 것도 같이 해도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 서가지고 평소에 서서 책상이라든지 뭔가를 잡고 종아리 스트레칭 꾸준히 해주고 그러면서 강화 운동들 살짝 해주고 그리고 아까 앞정강근 뒤로 쭉 늘려주고 요런 세트들, 이 세트 움직임들. 폼롤러 있으면 좀 더 좋겠죠. 폼롤러로 위로 올라가서 마사지. 폼롤러는 마사지 할 때 편해요. 그리고 종아리 툭툭 쳐도 돼요. 예, 툭툭 치면서 마사지 해도 괜찮고 흔들어도 괜찮고 이런 마사지들까지 해가지고 오늘은 쥐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게 쥐나는 게 근육이 경직되면서 잘 때 특히 많이 나거든요. 잘 때 중력에 의해서 발목이 툭 떨어져요. 그럼 뒤에 종아리 근육이 점점 짧아집니다. 종아리 근육이 점점 짧아지니까 그러다 긴장되다 확 굳어버려요. 밤에 그래서 깨져. 그러면 자는 퀄리티, 잠자는 퀄리티도 많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여기에 젖산이랑 피로물질들이 쌓이지 않게 평소에 강화 운동을 잘 해주면서 스트레칭 해주시면은 그럼 쥐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쥐가 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뭐 자다가 쥐가 나본 적이 거의 없는데 제가 평소에 하니까. 근데 이제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갱년기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생겨요. 남자분들도 운동 과하게 하고 나면은 다음날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날 이렇게 저녁에 자다가 쥐로 쥐가 납니다. 축구하다가도 쥐가 나죠? 그거는 근육을, 쓸 수 있는 이상의 근육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햄스트링에서 쥐가 많이 나는데, 햄스트링이 평소에 짧은 남자분들이 많거든요. 그거 잘 늘려주지 않고, 스트레치 안 해주고, 갑자기 막 운동을 해버리면 햄스트링에서 쥐가 나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강화 잘 시켜주고, 길이 잘 늘려주시고, 그러면은 쥐가 안 나게 밤에 잘 잘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모두 다 건강하세요. 안녕.